너무 더워서 저희가 슈트를 벗었습니다. 까만 옷을 입고 있으니까 햇빛이 들어오면서 너무 뜨거워요. 저희 등판이 뭐 고기를 구워도 될 정도로, 달걀을 부쳐도 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져서 슈트를 벗었는데, 자 전반전 맞먹은 대로 양 팀이 공격 전개가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허리 싸움은 굉장히 재미는 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축구가 이 상대편 골문에서 좀 놀아야 재미가 있는데 일단은 허리 싸움에서 그쳤습니다. 보시다시피 슈팅 숫자도 굉장히 좀 적은 편이었고요. 대신 미드필더 싸움이 치열했던 만큼 파울이 양팀 거의 비슷하게 또 일어났었고 그만큼 또 경고도 한 장씩 나왔었고요. 최민기 선수가 옵사이드를 두 번을 범했었고 전지대학교가 코너킥을 양쪽에서 하나씩 얻어냈었습니다. 기록상으로도 뭐 특기할 만한 점은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슈팅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하시면 전반전 경기가 대충 어떤 정도로 흘러갔는지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전 시작할 때보다 햇빛은 더 강해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선수들이 몸이 좀 덜 풀려서 뭐 경기를 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 뭐 이제는 특히 몸이 좀 피곤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네. 날씨가 좀 덥기 때문에 후반 중반 지나고부터는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섯 명의 교체 카드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상대편 문전에서 놓을 때 이 다섯 명의 교체 카드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오늘 경기 또 후반전에서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반과 후반전 양팀 라인업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전주대학교가 조금 늦게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데요. 사실 거의 인접한 지역에 있는 두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고 싶지 않은 경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 뭐 모든 경기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경기가 있죠. 네. 어느 경기만은 절대 지고 싶지 않은 또 그런 경기가 있을 텐데 오늘 경기가 양팀 선수들에겐 그런 경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지정이 바뀌었죠. 우석대학교가 왼쪽으로 공격을 하겠고 전주대학교가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서 역시 강하게 압박을 해보는 전주대학교. 시작하자마자 우석대학교 응원석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터져 나오는군요. 앞쪽으로 길게 던져줍니다. 몸 일단 나갔죠. 던지기로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는 전주대학교. 신보관 선수가 또 한 번 길게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야구에서 앉아 쏘아가 있다면 축구에서는 서서 쏘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한번 길게 던지죠. 아하, 동료 선수가 위치 파악을 못할 정도로 아주 길게 날아갔군요. 이 장거리 스로인도요, 과거에 비해서 좀 굉장히 질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하. 이 질도 좋아졌고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조금만 좀 멀리 던진다 싶으면 바로 또 시도를 하는데 유행이 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챌린저스 리그에서 그 멀리 던지는 그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저희 프리미어리그에서 로리 델랍 선수가 또 투석기로 세계적으로 또 한번 명성을 떨쳤는데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선수 저 공 닦는 선수로 굉장히 유명하죠. 던지기 전에 그 주변에 있는 도우미들에게 수건을 달라고 해서 꼭 공을 광이 날 정도로 반짝반짝 닦은 다음에 아주 멀리 던집니다. 앞으로 길게 지금은 글쎄요, 퇴장을 줘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좀 질이 안 좋은 파울이었거든요. 허범산 선수인데 자 일단 주심은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자 경고로 끝난 게 다행입니다. 허범산 선수 이 의도적으로 상대편 선수를 보고 가격을 했는데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어허 지금 팔꿈치를 완전 휘둘렀거든요. 그렇죠. 저기 맞았으면은 뭐 코뼈가 골절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경고로 지나갔습니다. 자 빠졌어요. 파울이 선언이 안 됐어요. 자 우석대학교 수비가 전반전에도 약간 좀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유도 감독 지금 화났어요. 지금 뭐 글쎄요. 공격수와 수비수가 경합하다가 넘어졌는데 그 주위의 선수들이 그대로 그냥 서 있었거든요. 그렇죠. 집중해야죠. 이 후반 초반에 어이없이 골 내주면은 그대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주심이 두 명의 선수를 부르고 있는데요. 현유성과 전주대학교의 2번이군요. 신보건 선수를 부릅니다. 보통 이렇게 주위를 주고 또 한 번 몸싸움이 일어나면 경고가 나가는데 자, 아, 지금 의도적으로 낚여줬어요. 뒤쪽으로 흘렀죠? 자, 몸싸움. 전주대학교가 뒤쪽에서 받쳐줍니다. 자, 열어줘야죠. 자, 다시 한번 앞쪽으로 붙여주는데요. 자, 헤딩 앞쪽으로 떨궂습니다. 신보관 옆쪽으로 내주고 한 명 제치는 과정. 아하, 그러나 오른쪽에 있던 정재민에게 내줬으면 더 좋은 찬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열렸어요. 다시 한번 앞쪽. 자, 일단 위험지역을 벗어날 필요가 있는 우석대학교입니다. 뒤쪽 이번엔 공만 보고 잘 들어갔죠. 그러나 우석대학교 계속해서 공격권 이어갑니다. 자, 반대쪽에 열었습니다. 유선권이에요. 그러나 조금 짧았군요. 지금은 한 선수, 두 선수 사이에 있던 수비수에게 공이 갔습니다. 자, 지금은 어드밴테이지를 줬죠. 김슬기. 후반전에도 김슬기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김슬기가 전반전에 왼쪽에 있다가 후반전에 오른쪽으로 옮겼군요. 아, 헤딩. 자, 분명한 건 웬만한 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는 주심은 지금 휘슬을 불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이 경기를 운영을 하는 주체 중에 하나가 심판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속도전 있게 이 파울이 일어난다고 해서 바로 불면은 그 흔히 말하는 경기 끊는 맥을 끊는 심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드밴티지 룰을 적당히 적용을 하면서 후반전은 유연하게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뒤쪽에서 이기선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아, 뒤쪽에서 김슬기 선수의 김슬기 선수가 볼을 이제 확보하는 과정 뒤쪽에서 미는 동작이 있었군요. 아, 유동호 감독은 지금 심판이 아니라 선수들에게 화가 났어요. 지금 집중력이 좀 떨어진 모습이거든요. 지금 뭐 후반전 이제 시작했는데 집중력 떨어진다는 거는 충분히 감독 입장에서 화날 수 있죠. 그렇죠. 아, 헤딩. 뒤쪽 전주대학교 다시 한번 앞쪽. 자, 경기가 전주대학교가 좀 잘 풀린다고 해야 될까요? 리바운드 대볼이 이제 전반적으로 전주대학교 선수들 발 앞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그것도 또 집중력과 결부시켜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서 있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아하. 지금도 자 공이 떨어졌을 때 움직이는 선수가 전주대 선수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현유성 잘 돌아섰죠. 앞쪽 잘 찔러줬습니다만 조금 길었군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우석대학교는 최전방까지 볼이 연결이 되고 상대를 긴장시키게 만들거든요. 또 일단은 경기를 주도권을 갖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가는 건 좋은데 일단 전반전에는 비교적 우석대학교가 좀 우세한 경기를 했거든요. 저 후반전에 좀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 프로야구 하나이글스의 투수죠. 류현진 선수를 닮은 전주대학교의 김선진 골키퍼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야구를 했으면 자기가 스타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헤딩 앞쪽. 야, 몸싸움 치열하죠. 그러다 한 볼이 나갔다가 들어왔군요. 전주대학교의 공격권입니다. 야, 신보관 다시 한번 앞쪽 깊숙으로 넘겨주죠. 그러나 김슬기의 키를 넘어가면서 전주대학교의 공격권이 선언이 됐습니다. 우석대학교 드로잉 패스가 좀 좋지 않았죠. 다시 한번 미드필드에서 연결됐어요. 지금은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자, 저희가 집중력 얘기를 후반 초반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석대학교 선수들이 글쎄요. 자, 전반전에 좁은 지역에서 짧게 짧게 빠져나가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던 양팀이었는데 우석대학교는 후반전 좀 되지를 못하고 있고 전주대학교는 전반과 같이 계속해서 잘 이어지고 있고 그런 점이 조금 후반전에 약간 전반전과 다른 차이가 다른 차이로 나타나는군요. 이제 7분 막 지났는데 네.
글쎄요. 본인들이 잘했던 거는 계속해서 좀 살려줄 필요가 있는데, 부석대학교는 좀, 그런 흐름을 좀 찾지 못하고 있고, 전주대학교는 비교적 지금 경기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 허범산. 자,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는 우석대학교입니다. 앞쪽 지금 스피드 연결기. 경합인데요. 전반전엔 저 위치에 유성곤 선수가 있었는데, 후반전에는 14번 신정훈 선수죠. 영훈이 한번 오버래핑을 돌아봤는데 일단은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류성곤 선수와 김슬기 선수가 전반전 양팀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줬던 선수의 첫손 꼽을 수 있는 선수들인데, 아, 지금도 빠졌어요. 김슬기죠? 김슬기의 크로스에 좀 깊었군요. 어려운 자세에서도 저렇게 크로스가 넘어간다는 것은 상대 수비들이 마냥 어려운 자세로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마음을 놓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류성훈도 마찬가지예요. 류성곤을 철저하게 지금 마크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돌파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류성곤이 한번 수비 사이로 공을 좀툭 찍으면서 지나가 보려고 했는데 일단 수비 선수가 손에 맞으면서 핸드볼 파울로 프리킥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경고가 나왔죠, 그 과정에서. 27번이에요. 정종엽 선수군요. 전주대학교 27번 정종엽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자, 저 전주대가 위치라면 전반전 김슬기 선수의 킥으로도 굉장히 재미를 봤던 전주대학교. 우석대학교도 만만치 않죠. 자, 현준성 넘어가죠. 유동호 감독이 좀 급했나 봅니다. 저기까지 나와서 직접 볼을 건네주는군요. 또 이렇게 좀 분위기를 탈수 있을 때 타야 되거든요. 전주대학교 3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와 교체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죠. 깃발이 올라갔군요. 옵사이드입니다. 김슬기가 또 어느새 왼쪽으로 옮겨가서 또 옵사이드까지 얻어냈군요. 전주대학교 3명이죠. 10번에 주광선 선수, 그리고 7번에 좌준엽, 그리고 18번이에요. 노성찬 선수까지 들어가는군요. 글쎄요, 지금 이 쉬고 있던 2, 3학년들을 투입을 하는데, 이제 좀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헤딩. 다시 한번 앞쪽. 아무래도 지금 등번호만 봐서는 약간 공격진에 대한 교체로 보여져요. 저 어떤 이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10번, 7번 뭐 이런 번호인데, 그렇죠. 그 선수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유성 왼발! 왼발! 아하, 슈팅이 많이 벗어나는군요. 현유성이 중거리 슈팅 때리면 기대를 갖게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빗나갔습니다. 자, 세 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를 합니다. 17번, 28번.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선수는 누굴까요? 17번, 28번. 전현욱과 한동욱 두 선수가 나가고, 나머지 한 명의 선수는 39번이군요. 신현석 선수가 나갑니다. 그러면서 노성찬, 좌준엽, 그리고 주광선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전주대학교 팀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전주대학교 감독이 한 선수 한 선수 악수를 하면서 격려를 했는데, 자, 일단은 원정 경기 어린 선수들이 들어와서 잘 해줬거든요. 그렇죠. 모두 1학년 선수예요. 지금 교체돼서 나간 선수들은. 이제 선배들이 뭔가 좀 보여줄 때가 된것 같습니다. 골킥을 좀 잘못 컨트롤하면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났군요. 아예 저렇게 나가라고 차준 공은 뭐 선수로서도 어쩔 수 없죠.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좋아요. 크로스 왼발. 넘어가죠. 반대쪽. 조금 길었군요. 그러나 뒤에 걸렸어요. 뒤쪽에서. 아하. 받아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저 위치에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요. 좀 아쉽네요. 다시 한번 높게 뜬 공. 아무리 축구 선수라도 저렇게 높게 뜬 공은 한 번에 헤딩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은 지금 빠르게 연결이 됩니다. 좌준엽의 파울이 있었는데 일단 그대로 연결이 되는군요. 다시 한번 앞쪽. 류성곤. 자, 1대1.
넘어가야죠. 헤딩 골!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계속해서 골 찬스를 노리던 최민기가 팀의 첫 골, 올 시즌 첫 골을 터뜨려줍니다. 자, 지금 우석대학교가 집중력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좋았습니다. 최민기는 경고 받겠죠? 저 밑으로 벗었으니까요. 자, 경고를 받았습니다만 좀 주성곤 이 왼발 크로스도 좋았고 들어가면서 오른발로 팀의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결국 류성곤의 왼발에서 나오는군요. 저희 류성곤 최민기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아, 기대에 부응을 해줍니다. 전반전 공격진 우석대학교 공격진에 어떤 주문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제가 여쭤봤는데 유성곤, 최민기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결국 이 둘에 의해서 골이 나옵니다. 사실 뭐 상의를 3개씩이나 입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더울 것 같아요.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더운 날씨인데 지금 정진혁 감독은 선수 교체 하자마자 지금 실점했거든요. 그렇죠. 들어간 선수들이 역할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자, 좌준협 앞쪽 헤딩, 헤딩 패스가 좀 깔끔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전주대학교 후반전 분위기 좋았는데 뭐 의외라면 의외일 수 있는 선제골을 허용을 했거든요. 특히 선수 교체 이후에 약간 좀 어수선한 자리가 좀 잡히지 못했던 그 시점에 좀 얻어먹은 골이라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경기 잘 하고 있다가 실점을 했거든요. 그렇죠. 분위기를 우석대가 좀 타고 있어요. 좌주접이 멀리까지 와서 볼을 안으로 던져놓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슬기의 컨디션이 워낙 좋고 지금 또 노련함을 또 가지고 있는 주광선, 좌주접 이런 선수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역시 발끝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선수 지금 불러드린 이름을 가진 선수들이에요. 자, 김슬기 들었어요. 김슬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패스가 좀 길거나 혹은 좀 짧거나 혹은 정확하게 가면 김슬기 혼자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글쎄요, 이 이재현 선수랑 우석대학교 최민기 선수랑 포지션이 겹치거든요. 이 두 선수가 같은 어떤 역할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아직은 이재현 선수가 좀 다소 기대 못 미치는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 휘슬. 전주대학교의 공격권이 선언되었습니다. 자, 전주대학교 뭐 한 골 허용하기는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플레이하면 충분히 만회 골 그 이상 나올 수 있고요. 좀 일단 후반 초반은 좋은 장면은 더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렇죠. 해왔던 대로 좋은 장면 만들어냈던 거를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특히 이재훈 선수 자 지금 빠졌습니다. 1대1 안쪽 넣어주죠. 김슬기 늦어요. 뒤쪽으로 흘렀어요. 그러다 주광선이 가기엔 너무 멉니다. 자, 반면 그 우석 전주대학교가 좋았던 그 분위기, 우석대학교는 사실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우석대학교로서는 안 되는 후반전 현재까지 흐름이에요. 일단은 골로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는데 여기서 만족하고 안일하게 플레이하다가는 또 뒤집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분위기를 좀 살려볼 필요가 있겠고 전주대학교는 뭐 찬스 왔을 때 한번 살려준다면은 경기 다시 또 원점으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던지기. 던져줄 곳이 좀 마땅치가 않아요. 뒤쪽 볼 따내죠. 멋진 턴이에요. 그 과정에서 파울. 저런 개인기가 한번 나오면 파울 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민수가 최종 수비 바로 앞에서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이런 거 좋지 못하죠. 이재현 쪽, 그러나 수비가
알맞게 처리를 했으니 망정이지. 아 지금은 정말 위험한 찬스를 내줄 뻔했습니다. 아 지금 부상이 좀 심각한 것 같거든요. 아 27번 광래승 선수인데요. 몸을 던져 한 골을 막았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동료 선수의 좀 안일한 플레이를 몸으로 좀 막아줬는데 네. 넘어지는 과정에서 손목에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손을 부여잡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패스가 너무 안 좋았고 자 이거 걷어내는 과정 자 여기서 떨어질 때 아 왼쪽 손가락이 아무래도 좀 많이 꺾이지 않았나. 손가락이 꺾이는 데는 이 관절이 꺾이는 데는 한 개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를 넘어가면 저런 식으로 이제 좀 부상이 올 수 있는데 아, 우석대학교도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군요. 일단 지금 이 부부 이 장면은 아무래도 광래승 선수를 대신해서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무리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석대학교도 3-4학년을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렇죠. 아, 아무래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그리고 또 전주대학교는 아까 교체 투입할 때는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운영을 9학년들에게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한번 접는 과정 김슬기 찬스 왔어요. 빗나갑니다. 주광선의 슈팅은 골문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천천히. 역시 주광선이네요. 워낙 침착하게 때려서 좀 골인 줄 알았거든요. 주광선 슈팅을 때렸는데 본인도 많이 아쉬워요. 아 바로 이 장면인데 이재현이 뒤쪽으로 내줬고 완전히 보고 때렸거든요. 아 골대 뒤쪽 포스트를 맞고 옆쪽으로 벗어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게 지금 이 이재현 선수한테 바란 장면인데 네. 아, 일단은 지금까지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7번이군요 한 현유성을 빼는군요. 현유성과 광래승을 빼고 4번과 5번이죠. 유재호와 박성훈이 들어갑니다. 현유성이 오늘은 유동호 감독의 마음에 들지 못해요. 지금 경고는 광래승에게 주는 경고죠. 자, 광래승 선수가 이제 좀 뛰어나와야죠. 여기서 만약에 경고 또 받으면은 교체 못하고 그대로 퇴장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석대학교 후반전에만 세 번째 교체, 세 번째 경고예요. 빨리 가서 지시를 해. 네, 손목이 좀 많이 꺾인 모양인데, 일단 응급처치를 한 것 같습니다만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 광래승 선수입니다. 자, 지금 센터백 라인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렇죠. 우석대학교 팀에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앞쪽, 아하, 흘렀는데. 자, 수비 라인을 자체를 아예 좀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수비 숫자도 많이 늘렸고요. 분명히 한 골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동우 감독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동우 감독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작년에 두 경기 모두 전주대에게 1-0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도 또 1-0 승리를 거둘지 아 김슬기 쪽 중앙 센터백 라인의 신장도 좀 높였고요. 연결해줘야 돼. 연결 연결 다시 한번 앞쪽 수비가 멀리 걷어내죠. 민서 연결해야 힘 안 들어. 자 전주대학교 지금 시점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좀 있을 텐데 저는 좀 스피드를 좀 살려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김슬기 선수가 좀 후반전 들어서 좀 몸놀림이 무거워졌는데 네. 아무래도 자 지금 빠졌습니다. 지금은 커버 플레이가 좋았어요. 근데 류성권을 이용한 플레이인데 다시 한번 앞쪽 이런 2대1 패스는 좋죠. 태호 태호 아무래도 이 1학년 선수다 보니까 전반전에 좀 오버 패스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선수 교체. 자 지금은 자 주광선인가요? 오른쪽 잘 열었습니다. 민규 아 신보관 뒤쪽으로 측정돼주고 좌주엽 자 올라가야죠. 좌주엽 올려주고 걸렸나요? 뒤쪽을 하 이재현이 본인이 처리를 했더라면 더 좋은 찬스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도 정재민 선수가 저렇게 좀 가만히 서 있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하. 분명히 문전으로 볼이 들어왔는데 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단 공을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전주대학교의 아, 벤치 워머들은 계속해서 워밍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너무 좋은 찬스였는데 자 이재현은 뒤쪽에 정재민이 들어오는 줄 알았고 정재민은 앞에서 이재현이 처리를 하는 줄 알았어요. 서로 밀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절묘하게 수비 뒷공간으로 감아 들어갔었는데 그렇죠. 아, 공격 선수들의 침투가 좀 아쉬웠습니다. 김선지 골키퍼 하나 떨어지고 자 멀리까지 나오는데요. 앞으로 길게 아 헤딩 자 후반전 초반에 리바운드 된 볼도 전주대학교 선수들에게 많이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석대학교 쪽으로 공이 좀 많이 가거든요. 그렇죠. 이 광래 선수 부상당했던 상황도 충분히 공격수 앞에 떨어졌으면 골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는데 네. 그것도 또 골키퍼로 연결이 됐고요. 그렇죠. 초반에 비해서 전 우석대학교 선수들이 좀 경기에 집중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상대적인 의미이긴 하겠습니다만 후반전 초반보다 우석대학교의 집중력이 높아졌다면 반대로 전주대학교는 떨어졌다고 또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한참 몰아붙이다가 한 방을 얻어 맞았기 때문에 네. 좀 힘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글쎄요 교체 투입 하고 이렇다 할 지금 변화가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점은 정준혁 감독이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쪽 짧게 연결하죠. 아 이런 짧은 패스가 우석대학교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아 진대성이 들어가는군요. 역시 전주대학교가 뽑아들 수 있는 최고의 조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전주대학교에서 골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를 다 투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아, 오늘 경기 지지 않겠다는 정준혁 감독의 의지입니다. 자, 진대성이 들어간다면 김슬기와 더불어서 좌우에서 빠른 발로 또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제공이 될 것 같아요. 아, 이제는 뒤쪽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뭐 좌준혁 선수도 투입을 했고 그렇죠. 노성찬 선수도 투입을 했고요. 자, 앞으로 길게 붙여주죠. 이재현 아, 헤딩 아, 류선권 재치 있습니다. 연결하자 연결해. 뭐 골은 최민규가 기록했습니다만 우석대학교 공격진에서는 역시 류선권이 단연 돋보이는 오케이. 현재까지의 활약이에요. 물론 뭐 다 좋았습니다만 류선권 크로스가 워낙 좋았죠. 그렇죠. 좌준혁 주광선 이번에 왼쪽인데 글쎄 좀 문전으로 붙여서 싸움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자 아, 진대성이 개인 돌파를 시도해요. 그러나 3명까지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조지영 다시 한번 앞쪽 이번엔 반대쪽 아, 길게 좋습니다. 가는군요. 신보관 야 크로스 넘어가죠. 아 조금 낮았군요. 다시 한번 뒤쪽 수비 라인을 지키고 있는 뒷 동료들에게 연결했고요. 다시 한번 앞쪽. 자 이재현 선수가 최전방에서 움직임이 그다지 매끄럽진 못하군요. 지금 센터백 라인 앞에 이 김한진 선수를 두면서 지금 수비 숫자를 늘렸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렇죠. 자 측면으로 자, 가야죠. 진대성 올라옵니다. 왼발 넘어가죠 이재현 쪽. 자 침체되어 있던 전주대학교 공격 라인을 진대성이 어떻게 좀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우석대학교는 수비 라인을 좀 많이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특히 이제 김한진까지 최종 수비 라인에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넘어가죠. 그러나 이번에 오호! 김호준 골키퍼 벌써 두 번째예요. 이런 모습. 자 지금은 물론 이 밖에서는 질타가 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라운드 안에선 선수들끼리 좀 격려를 해줘야 돼요. 분명 1학년 선수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바로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글쎄요 이게 저희가 지금 바로 들어가는 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우석대학교 김호준 골키퍼가 믿음을 못 준다는 얘기거든요. 어허. 든든하지 못해 보인다는 얘긴데
심리적인 부분을 컨트롤 좀 잘 해야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역시 아직 1학년 선수고 그만큼 또 선배들의 격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선수들마다 자극을 받는 요소가 다르거든요. 네. 격려로 인해서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선수도 있고 좀 혼이 나야 되는 선수도 있는데 지금은 경고가 나오는데 이재현 선수의 경고군요. 지금 이재현 선수는 발에 안 걸렸던 얘기예요. 글쎄요. 느린 장면으로 보면 보이겠습니다만은 한번 볼까요? 아 네, 지금은 걸렸네. 걸렸어요. 완전히 걸렸네. 그 축구화 뒤쪽에 있는 스터드로 긁었거든요. 네. 좀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피하려고 점프를 했다가 더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김한지 선수. 제가 그 선수라고 인터뷰를 마치면 꼭 하는 얘기가 다치지 말아주세요 라는 부탁을 꼭 드리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다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석대학교 선수 교체를 하죠. 13번 선수가 들어갔고요. 18번에 김민수 선수가 나왔습니다. 김민수 선수가 마루세유 턴을 보여주면서 여러가지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그라운드를 물러나는군요. 지금 저희 중계 쪽에 이제 장내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그 스피커가 이제 바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장내 아나운서가 뭐가 얘기를 할 때는 저희는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 너무 커가지고 말이죠. 그 앞으로 유리그에서 이 스피커 장내 아나운서 각종 응원 도구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면은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계석 쪽에는 될 수 있으면 좀 설치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북이 굉장히 저한테 거슬린데 그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또 꽹가리는 또 잘 안 쓰시더라고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자, 신보관. 자 응원을 해주시는 건 좋아요. 응원을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중계석 근처에서만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현장에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A매치 대한민국 경기가 있을 때 꽹가리 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건 사실 거의 뭐 부부젤라급이거든요. 그 이상이죠. 소음을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 목청으로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쪽 아 뒤쪽에서 걸렸어요. 자, 김슬기 그대로 슈팅을 한번 때려봅니다만 아 지금 역습이에요. 아 허범산 자 반대쪽에 류성곤 있습니다. 아 류성곤을 바라봅니다만 좌주잡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진대성 스피드 경쟁하죠. 자 진대성입니다. 진대성에 오른발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슈팅. 그러나 역금을 벗어나는군요. 아 지금은 각도가 좀 더 죽기 전에 슈팅을 좀 해봤으면 아쉬움이 있는데 아 어쨌든 빠른 공격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전주대학교는 김슬기의 공격이 너무 눈에 띄질 않거든요. 아, 체력적인 부담이 좀 있는 것 많이 같기도 있는 하고 것 같아요. 공 잡으면은 좀 힘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거든요. 네. 장력 감독이 글쎄요 일단은 선수 교체 움직임은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이제 한 10분 많아봐야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교체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25번에 권지성을 안 그래도 준비를 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선수가 뛰어나오고 있는데 권지성이죠. 25번 권지성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뭐 공격 쪽에서 교체가 있다면 김슬기 선수를 유념해 둘 수 있겠고요. 이 선수도 신장이 좋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재현 선수랑 교체를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지금 김슬기 선수를 좀 빼줄 것 같습니다. 자 빙글 돌아서면서 이재현의 볼을 확보합니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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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쪽 슬쩍 내주고 자 지금 오른쪽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전주대학교가 좌우 전환을 좀 빨리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좁은 지역에서 패스가 전반전만큼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전주대학교입니다. 선제골이
가져다 줬던 이 허탈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하, 지금 그렇군요. 도쿄가 실점을 한 이후로 힘을 계속해서 못 쓰고 있는데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켜야겠습니다. 아, 대기심의 판넬에는 42번이 적혀 있군요. 김슬기 선수를 교체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아, 반대쪽 길게 신보관 1대1입니다. 자, 신보관, 신보관의 오른발 크로스 뒤쪽으로 살짝 흘렀는데요. 아, 이게 동료들 발에 떨어지질 않는군요. 좌준엽의 파울. 지금은 잘 끊었어요. 이거 네. 빠졌으면은 어쨌든 공격적으로 좀 연결이 될 수가 있었는데 좌준엽이 잘 끊어줬습니다. 자, 김슬기를 빼고 권지성이 들어갑니다. 전주대끈은 5명의 선수 모두 교체했습니다. 정진혁 감독은 교체돼서 들어오는 선수들 마다마다 일일이 다 악수를 격려를 아끼질 않는군요. 자, 빠졌습니다. 자, 들어가나요? 아, 그러다 패스가 좀 길었군요. 자, 후반전 아직 33분이거든요. 남은 시간 추가 시간까지 합치면 거의 15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전주대학교는 서두를 이유가 없겠고 우석대학교도 전주대학교 선수들이 기왕 서두르는 거 그 부분을 또 잘 이용해야겠죠. 전주대학교 글쎄요. 아, 계속해서 공격 시도는 하는데 지금 뭐 슈팅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빠른 시간 안에 슈팅을 좀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좀 가져올 필요가 있겠고, 아, 우석대학교는 득점 이후로 우석대학교 역시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둔해졌거든요. 네. 아, 이렇게 또 경기 잘 하다가 자칫하면 또 실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패턴으로 가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작년에 두 팀의 경기를 저희가 중계방송을 했을 때도 아마 지금 후반 30분 아, 이후에 이게 슈팅 찬스인데요. 내주나요? 아, 지금은 허문 선수가 강하게 끊어때리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못 맞으면서 반대쪽으로 굉장히 멋있는 아웃이 됐습니다. 밖에 있는 볼보이 도우미를 팀 동료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쪽으로 갑니다. 보시죠. 저는 우스갯소리로 골대 옮겨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허범 선수가 슈팅 한번 부산을 시켰습니다. 아, 최민기. 자, 1대1을 최민기 페널티를 안쪽 아 빠졌습니다. 자, 뒤에 있어요. 뒤로 내주고 슛. 이번에는 어시스트와 골에 기록자가 바뀔 뻔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허범산 계속해서 볼 살아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요. 뒤쪽 수비받고 나갔죠. 자, 유성호 감독 애가 탑니다. 야, 지금은 도움을 받았던 최민기가 이번엔 도움을 주려고 했거든요. 글쎄요, 그랬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서 각도를 죽였기 때문에 아하. 잘 내줬거든요. 아, 지금은 수비가 한 골 막아줬습니다. 여기서 오늘 경기 아예 끝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아, 우석대학교는 좋은 찬스 한번 놓쳤고 아, 전주대학교는 기사 회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김선진 골키퍼 길게 내차주죠. 자, 기사 회생의 기회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분위기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고 일단 슈팅을 기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 자, 지금 아웃이 안 될 것 같은데 아, 행운의 패스가 연결이 됐어요. 자, 넘겨주죠. 다시 한번 뒤쪽 옆줄 바깥으로 벗어나길 기다렸다가 던지기로 공격을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계속 상대편 문전으로 투입하고 걷어내고 투입하고 걷어내면은 때리다 지치거든요. 어찌됐든 골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슈팅까지 좀 연결을 해봐야겠습니다. 아, 진대성 상대 지형 완전 정면이에요. 아, 좌준엽의 오른발. 좌준엽 선수가 인터뷰하더니 저희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좌준엽 선수가 인터뷰할 때 그랬거든요. 오늘 준비되어 있냐 그랬더니 자신 있다 그랬어요. 지금 대단히 먼 거리인데 좀 밑으로 따지면 한 35m 이상 나올 것 같은데요. 엄청난 거리에서 어마어마한 슈팅을 터뜨렸던 좌준엽입니다. 헤딩 안쪽. 자, 점유율은 분명히 전주대학교가 높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저이 사실 점유율로 축구하는 건 아닌데 점유율이 높아졌으면 뭔가 좀 결실이 나와야겠습니다.
아, 지금도 주광선이 볼을 끌다가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여러 방향이 지나면 얼마만큼 더 향상된 조직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지 몰라요. 그리고 또 1학년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아직 성장 중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언제 얼만큼 성장할지 좀 모르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리그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좀 집중을 해야겠죠. 전주대학교는 공격 찬스에도 좀 살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지게 되면 전주대학교는 무속대학교 공포증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3연패거든요. 이제 선수들이 한 팀한테 계속 지게 되면은 이제 경기 다음부터는 시작하기 전부터 막 질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고 싶으면은 어쨌든 최소한 무승부라도 좀 거둬야겠습니다. 아, 좌주엽 이번에도 중앙. 민기! 민기! 아, 헤딩. 아, 주인 없는 공이에요. 지금 손을 좀 썼죠? 지금은 본인도 알죠? 무석대학교로서는 또 반대 입장이죠. 한번 눌러줄 때 확실히 눌러줘야 또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는데 오늘 일단은 1-0으로 앞서고 있고 경기 또 이대로 승리한다면 앞으로도 남은 전주대학교 원정 경기에서도 좀 여유 있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서훈이 뒤로 가! 아, 길게 빈 공간은 잘 보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거든요. 자, 넘어갔어요. 그러나 크로스가 정확하지 못합니다. 지금 양 센터백은 마크맨을 하나씩 두고 있고 이 지금 김한진 선수가 혼자 있거든요. 그렇죠. 아, 김한진 선수도 방해를 좀 해줘야겠는데 전주대학교 선수들 문전으로 조금 더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좌준엽이 이번엔 왼쪽 공간. 참 빈 공간은 정말 잘 봐요. 지금 넘어지면서 진로까지 방해를 해주는 우석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아, 나가기 전에 살려냈어요. 다시 한번 뒤쪽. 자, 센터백들도 이제 좀 공격 가담을 좀 해줘야겠죠. 완전히 전주대학교가 하프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야, 후반전 40분까지 10초가 남았습니다. 경기시간 거의 마무리가 돼 가두거든요. 자, 권지성. 아, 너무 밀집되어 있습니다. 안쪽 헤딩. 야, 전주대학교 머리에 먼저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만큼 우석대학교 수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역습이 좀 아쉬운데 자, 이 하프매치라고 많이 하거든요. 선수들 어릴 때부터 많이 해왔던 이 연습인데 그때 연습했던 좀 좋은 장면을 전주대학교 좀 만들어볼 필요가 있겠고 우석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수비 아직까지는 잘 해주고 있는데 네. 실점하지 말아야겠죠. 경기 잘하고 경기 내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줄 곳이 마땅치 않죠. 22명의 선수가 반 코트에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반쪽 그라운드에만. 류성곤. 류성곤이 공을 좀 아껴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바꿔줍니다. 류성곤 많이 뛰었습니다. 오늘 매너매치 꼽으려면 류성곤도 충분히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뭐 골 완전히 만들어줬고 공격도 계속해서 주도를 해줬거든요. 경기 잘 해주고. 어허. 전주대학교 집중력을 잃으면 안 되죠. 하지만 우석대학교는 좋은 찬스입니다. 자, 한번 볼을 가져왔을 때 잘 내주지 않는 경기를 펼친다면 우석대학교 남은 시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양팀 모두 공을 좀 아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 길게 넘어가죠. 최혜준 쪽. 그러나 수비가 걷어냈고 다시 한번 우석대학교. 지금 그렇죠. 반대쪽도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주광선. 좌준엽 떨어집니다. 신보광. 중앙에 3명의 선수. 1-1. 신보광도 1-1에는 자신감이 있는 선수군요.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수비수가 아니고 윙백처럼 거의 올라서 해주고 있는데 자 지금도 항상 그 마무리까지 가는 패스 혹은 그 직전 패스가 전주대학교는 항상 아쉽고요. 전주대학교는
우석대학교는 전주대학교라는 좋은 팀을 상대로 후반전 완전히 수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희가 지금 특히 대학 유리그에서는 경희대 경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경희대가 풋백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거의 지금 센터백처럼 두는 전술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김한진 선수가 그 역할을 잘 해주면서 일단은 이렇다 할 실점 위기 없이 잘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빠져나가지 못하죠 패스가. 아 우석대학교 밀고 올라갑니다만 압박은 전주대학교도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최전방으로 나가는 이제 패스가 좀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이런 쇼 패스는 굉장히 좋아요. 양팀 모두 말이죠. 저 또 여기 상대편 문전 좀 깊숙이 들어왔을 때 마무리를 좀 못해주고 있는데. 자 지금 주심이 있을 코너킥입니다. 이거 안 돼 부산이. 자 필드플레이 상황에서 좀 힘들다면 셋피스 상황에서도 만들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모든 팀들에게 약팀이든 강팀이든 공평한 게 셋피스인데 전주대학교가 마무리가 좀 안 좋았다고 할지라도 여기서는 골 충분히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죠. 가슴으로 트래핑 다시 한번 코너킥입니다. 후반 44분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우석대가 골키퍼가 좀 약하죠. 아, 문전 앞으로 강하게 붙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런 궤적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헤딩! 골! 골입니다. 진대성. 아 주광선인가요? 주광선이군요. 아 정진혁 감독이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자 말씀해주신 대로 골키퍼의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문전 앞으로 강하게 붙여주면 찬스가 나지 않겠느냐. 공이 그 궤적으로 날아왔고 주광선이 멋지게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자 유동우 감독 45분 다 됐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크로스도 좋았고 헤딩도 좋았습니다. 근데 누가 넣은 건가요? 워낙 빨리 지나가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넘어왔고 강하게 붙여주는 건 골키퍼가 좀 주춤했고요. 아 글쎄요 딩동댕이었거든요. 우스갯말로 쓰리쿠션이군요. 아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뭐 멋있던 멋없던 한 골이거든요. 자 제일 먼저 맞춘 벌이 주광선의 골로 하죠. 아 지금 홈런할 필요 없어요. 자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고 자 선수들 날카롭죠 지금. 특히 우석대학교는 자 신보광 선수에게 일단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파울을 좀 거칠게 했죠. 지금 바로 앞에 유동호 감독이 있거든요. 대선배라면 축구계 대선배인데 저러면 안 되죠. 자 헤딩. 자 우석대학교 선수는 약간 좀 흥분 상태거든요. 사실 너무 극적으로 골을 내줘서. 자 크로스 넘어갑니다. 반대쪽. 아 지금 그 전에 아웃슈트였어요. 자 허범선 선수 지금 슛을 올리고 공을 찼는데 저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자 지금 옵사이드. 아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군요. 아, 지금은 아, 지금 정진혁 감독이 펄쩍펄쩍 쪘습니다. 오늘 정진혁 감독은 글쎄요 심판에게 잘 항의 안 하는 감독인데 오늘 항의가 좀 많습니다. 또 아무래도 경기가 경기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죠. 아, 하지만 항의 길게 안 해요. 아, 경기 그대로 마무리를 짓는군요. 아, 1-1. 아, 글쎄요 좀 마지막은 이 전라북도죠. 전라도 말로 좀 거시기 했어요. 네. 아. 자, 상황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진혁 감독이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심이 일단 설득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프리킥을 하자마자 이제 바로 경기가 종료가 됐단 말이죠. 끝이 좀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거시기했습니다. 분위기가 다소 네. 좀
이게 끝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좀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경기가 끝이 났는데 벤치도 관중들도 다 공중에 붕 떠서 저희도 그랬고요. 자, 하지만 경기는 분명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골 과정은 의심할 여지 없는 골이고요. 양팀 모두 좋은 골로 1-1 승부를 가리지를 못했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 라이벌전이라는 이름이 좀 아깝지 않은 경기가 네. 펼쳐지지 않았나 싶은데 솔직히 얘기 드리면 양팀 모두 좀 아쉽죠. 부석대학교는 다 이겨놓고 경기지 골을 내줬고 그렇죠. 전주대학교는 마지막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히 못 봤기 때문에 말씀 네.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깃발 들린 거 전주대학교 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 후반전 하이라이트가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한번 후반전 하이라이트 골이 어떻게 났는지 만나보신 후에 저희는 잠시 후 유동호 감독의 인터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곳 부석대학교 경기장에서 부석대 아쉬운 골을 내주면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유동훈 감독 만나서 어떤 경기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 많이 아쉬우시죠? 네, 많이 아쉽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우리 선수들이 그 작전을 잘 따라줬고 그리고 또 선제 득점을 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그 내용이라든지 또 이기려고 하는 승부 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또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분을 그 참 잘 버텼으면 그 기쁨이 좀 두 배였을 것 같은데 네. 왠지 그 코너킥이 났을 때 보기가 싫더라고요. 네. 많이 불안했어요. 그렇지만 뭐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지지 않은 걸로 또 다음 경기 준비해서 또 승수를 올리는 게 아직 이제 뭐 시간이고 또 준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지만 짚고 넘어갈 건 반드시 짚어야죠. 후반전 초반 분명히 좀 우석대에게 위기였습니다. 네. 후반 초반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에 경기를 잘 하면서 득점을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전반 쉬면서 이제 주문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
10분, 15분 쉬는 시간 안에 좀 그 집중력을 잃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저희 애들한테 주문하는 게 항상 시작해서 5분, 또 끝나기, 또 득점, 뭐 실점 이런 상황을 5분을 참 중요시 하는데, 그래도 이게 주입이 되다 보니까 위기 상황은 있었지만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멋진 골로 앞서 나가게 됐고, 끝에 물론 좀 아쉬웠습니다만 분명히 좋은 모습이 있었고 우석대학교 강팀이다라는 걸 저희가 중계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경기 또 준비하셔야죠. 어떻게 네, 준비하시겠습니까? 남부대학교하고 2회전을 하는데 이거 원정이에요. 그리고 뭐 올해 창단 팀이지만 약체라고 뭐 다들 하는데 약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네. 그만큼 준비를 잘 단단하게 해서 그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오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학교 저희 유리그를 치르면서 학교 또 총장님 또 학생들 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또 우리 축구 선수들이 또 좋은 모습을 홈 경기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열의와 또 그 감사함에 좀 잘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팬들 여러분께 감사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열화와 같은 성원 등에 업으시고 다음 경기 덜 잘 치르셔서 앞으로 다시 뵐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우석대학교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경기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다솔 위원 모시고 오늘 경기의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감독 얘기해준 대로 사실 후반전 초반에는 조금 위기가 좀 있었지만 그 위기를 극적으로 잘 넘어간 건 역시 류성곤이라는 선수의 힘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후반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드린 류성곤 네. 최민기가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끝까지 살리지 못한 점은 좀 아쉽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면 전주대학교는 경기 막판 교체 카드로 들어갔던 선수들이 코너킥을 찾고 헤딩을 해서 많은 골을 넣었어요. 결국은 정지혁 감독의 수가 통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우석대학교가 한 방에 갔거든요. 네. 경기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만 결국엔 또 마무리를 해주면서 그렇죠. 정진혁 감독의 기대에 부응을 해줬습니다. 오늘 유리그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정말 많은 기간 동안 16경기 혹은 18경기씩을 팀당 치러야 되는데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팀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지 젊은 대학 선수들의 성장기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리그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 이다솔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김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